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32장에서 3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아수르 제국과의 2차 침략 전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의 기록과 달리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 전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1차 침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2차 침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간구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 공성전 중에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죽자 이 일로 인해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남유다만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죽은 후 남유다 주변 사람들과 나라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예물과 보물을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실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기야 왕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는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14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를 믿음으로 다시 세웠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을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수포로 돌아가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악의 시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첫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앤 산당,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둘째,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넷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섯째,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여섯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일곱째, 스스로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웠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 모든 최악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같은 므낫세 왕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 때에 주신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회개 기록은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없는 므낫세 왕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벌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된 므낫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자손이 가진 신앙을 강조하며 므낫세 왕의 회개를 통해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므낫세의 아들 남유다의 15번째 왕 아몬은 그의 통치 기간 2년 내내 우상만 숭배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합니다. 아몬 왕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큰 죄를 범했습니다.
2년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므낫세 왕의 회개를 다시 뒤엎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몬 왕은 므낫세와 달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만을 숭배하다가 죽습니다.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지만 다윗 왕조를 유지하려는 백성들에 의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41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니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 내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운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모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모니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